대구 한의대학교가 2020 국가서비스 대상 대학 부문 대상에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융, 유통, 통신, 생활일반, 교육, 의료, 공공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49개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1981년 개교 이래 대구 한의대는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에 주력해왔고 1995년 이후 한방 바이오 산업 분야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1997년 전국 최초로 화장품학과 개설과 2004년 학교기업 기린허브테크를 설립해 지역 화장품 기업 지원 및 자체 브랜드 자안을 론칭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선정돼 3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 인력을 매년 350명씩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경북도와 경산시의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한미디어TV 박유진입니다.